중국 선사가 극초대형선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중국 국영기업인 코스코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14척 23만 TEU를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총 투자 금액은 한화로 2조 400억 원에 이릅니다. 중국 선사는 이번 신조 결정으로 세계 3위인 프랑스 CMA CGM을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홍콩 OCL 인수까지 성공할 경우 세계 2위까지 넘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반면 현대상선은 초대형선 경쟁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. 선대 규모가 코스코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원양선사는 현재 신조선을 단 한 척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. 향후 경쟁선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. 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센터장은 현대상선이 최소 100만 TEU까지 선복을 늘려야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